그분은 죽어서 말한다. 산역 애태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북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북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 위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쏘이! 쏘이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동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 앞에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거두었노라. 달빛 아래 높으른 기차들 어이해서 빛빛인다. 말 좀 하려봐. 편에다오 편에다오 고향이른 따라올 녹슬은 기차길아. 어버이 정글이와 울고 있단다. 내 손에는 덤치 못할 총대, 내 머리엔 깨지지 않는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엔 더 강한 혼이 소리쳐 달려오노라. 산과 계곡, 무덤과 가시 사이로 이순신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격 나를 따르라. 얼른 앞으로.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머나먼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처럼 뻗어 나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쁘고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 보물이 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싶었었나니. 그래서 용감하게 싸우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일은 없으리라. 그러나 내 조국, 내 부모 형제, 내 사랑, 내 전우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충성!